안녕하십니까.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이 마사지실 인테리어 중에 다이소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 영상 컨셉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다이소 제품이 과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 이거 다이소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다이소일 건지 한번 딱 골라보세요. 과연 어느 게 다이소일까요? 다이소 제품 찾으셨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다이소 제품입니다. 이거 5,000원이었는지 너무 딱 어울리는 이거 정말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인형은 옛날에 고슴도치 인형인데 한 20년 전에 삼성 코엑스몰에서 하나 샀어요. 지금 절판돼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 귀한 겁니다. 저거 그래도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거예요. 저 호랑이 인형은 그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이소 제품입니다. 요게 다이소 제품인데 요게 디자인 완벽하죠. 군더더기 없죠. 예, 싸고 비싸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디자인 좋으면은 좋은 겁니다. 손님들 이제 마사지 끝나고 앉아서 여기 약 마시는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이소 제품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 스푼이 다이소 제품입니다. 스푼 다이소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어저께 샀는데 이 물병 이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돌려가지고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돌리면은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요. 좀 큰 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큰 구멍을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음료수를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음료수 제조법은 제가 또 따로 요리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이소 제품입니다. 이게 다이소 제품인데 이게 2,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오일을 여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스테인리스 제품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스테인리스에 녹이 뭐가 하여튼 발라져 나온대요. 유해 성분이 발라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처음에 오일을 발라서 휴지로 몇 번 닦고 그 다음에 비누질하고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이제 그 닦은 다음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이소 제품은 물론 아니고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등잔 실제 등잔 네. 그 밑에 있는 것만 빼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이소 제품이 좀 싸구려 느낌이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막 사시면 싸다고 좋다고 막 사시면 안 되고 디자인을 반드시 선별해서 이거는 쓸만하다 싶은 거를 사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인형은 옛날에 이것도 한 20년 전 인사동에서 샀어요. 근데 정말 이거 절품 이거 다시 사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런 거. 예. 다 절품에서 이렇게 이쁜 인형이 왜 천년만년 안 나오고 절품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두면 오래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눈알이 떨어져서 제가 이거 펜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예. 눈알이 붙었을 때 더 이뻤는데. 또 그렇고 여기 고양이도 와 정말 이거 너무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야, 이게 지금 살려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옷걸이 이거 제 디자인이 남다르죠. 이거 살려도 없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이야 이 옷걸이 이거 대단한 옷걸이다. 그래서 딱 픽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사는지 기억 안 나는데 홈플러스인가 뭐 샀을 거예요. 이거 다이소에서는 이렇게 고급진 제품이 나오지는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싸지만 견고한 거 이런 게 좀 어쩌다가 좀 디자인 이쁜 게 나오지 이렇게 이쁜 디자인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 10년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야구 글러브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아마 구입하려면 가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중고시장이나 중고 제품도 많이 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용으로 그냥 산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이소 제품이 딱 하나 남았네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출장 다닐 때 있잖아요. 네, 출장 다닐 때 이 굉장히 가볍고 좋거든요. 출장 다닐 때 이 시계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특히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시계가 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또 손님이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번거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마사지사 분들한테 있어서는 필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이소 제품입니다. 요거 거울. 손님들이 거울 어디냐고 하면 이 벽 같은 데다 이렇게 막 거울 붙여놓으면요 인테리어가 구려집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서 벽에다가 거울을 안 쓰고 웬만하면 거울을 숨겨놓는데요. 지금 문을 열고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